정말 미안한데 진짜 냉정하게 훈수를 더 드리자면 지금 패션은 2015년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도 옷차림 문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시임님. 옷 입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입어보는 걸 좋아하는 부산 남자입니다. 멀리 봐도 뭔가 부족한 느낌도 많이 받고 제가 무슨 스타일인지도 잘 모르겠는 느낌이고 억지로 입고 싶은 것들은 그냥 막 입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실루엣, 핏, 톤 빼는 것도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어려운 것 같아서 훈수 받고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이분을 보면은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느낌을 받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스타일을 좀 많이 잡아가야 되는 시기 같아요. 그리고 뭐 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이렇게 거의 블랙 컬러로만 입으셨기 때문에 톤을 잘 맞춘다 못 맞춘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릴 수는 어렵고요. 핏 같은 것들을 보면은 크게 막 이상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자기만의 스타일이 부족한 느낌? 그리고 이분은 이런 스웨트셔츠 같은 것보다 이런 코치 자켓이나 이런 자켓류를 활용하면 뭐 빈티지한 청바지나 우븐벨트, 뭐 스니커즈 이런 느낌으로 입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을 찾는 법은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스타일 찾는 법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으니까 그 영상을 꼭 보시고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시님. 외국에서 영상 잘 보고 있는 아재입니다. 원래 옷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아메카지라는 장르를 안게 된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서 점점 빠지는 중입니다. 아직은 비교적 저렴한 브랜드나 원래 소장하고 있던 옷들로 시작해서 아이템을 차근차근 갖춰나가는 중인데요. 훈수 받고 싶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이분은요, 여름 코디 정도로만 이렇게 입으셔가지고 단조롭게 입으셨기 때문에 솔직히 디테일하게 코디적인 부분이 얼만큼 이분이 잘 입는지는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식으로 무채색으로도 잘 입으시고 이것도 톤을 진짜 잘 맞추시는 것 같은데 이 톤을 보시면은 좀 약간 빛바랜 청색과 약간 민트색이랑 그레이가 섞인 느낌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톤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느낌의 컬러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맞추시고 블랙 컬러의 스니커즈로 톤을 잡아주는 거나 그리고 또 위아래를 루즈하게 빼면서 조금 더 자유분방하면서 빈티지한 감성이 드러나는 게 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훈수를 두자면은 이분은 이렇게 뭐 롤업을 좀 많이 하거나 팬츠의 기장이 짧은 저스트 핏 팬츠를 입는 모습이 보여요. 이 두 사진만 비교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좀 짧은 기장의 저스트 핏 팬츠를 입는 것보다 이렇게 딱 발목까지 떨어지는 기장의 좀 루즈한 느낌의 통의 바지를 입는 게 훨씬 잘 어울립니다. 뭐 이 팬츠도 그렇고 이런 느낌으로 입는 게 이분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금방 말한 핏의 바지들을 컬러별로 사시면서 조금 더 단조롭게 톤으로만 매칭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이분의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신이. 유튜브로 호신인 접하게 되면서 옷에 부쩍 관심 많아진 25살 남자입니다. 아메카지나 워크웨어를 잘 입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같은 아이템들로 몇 가지 코디를 만들다 보니 같은 느낌이구나 해서 답답한 마음에 훈수 부탁드리려고 보냅니다. 한번 봐볼게요. 이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게 입으시는 것 같은데요? 뭐 톤도 그렇고 핏도 그렇고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뭐 같은 아이템들로 몇 가지 코디를 만들다 보니 같은 느낌이구나 해서 답답한 마음만 든다고 하셨는데 이를 뭐 좋게 생각해보면은 같은 아이템들로 잘 돌려입는다는 뜻이고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다양한 아이템들이 없기 때문에 돌려입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코디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될 수 있죠. 이분을 보시면은 뭐 카키, 베이지, 네이비, 블랙 이런 느낌의 아메카지나 워크웨어에 최적화된 컬러들로만 매칭을 하시고 또 잘 괜찮게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컬러 컬러들을 많이 입었을 테니까 훈수를 두자면 이제는 그런 컬러들은 그만 사시고 좀 다양한 컬러들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같은 디자인이라도 완전 다른 느낌으로 낼 수 있거든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레드 컬러 슈즈로 매칭한 사진만 보더라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옷장에 없는 컬러들을 하나하나씩 사시면서 조금 더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코디를 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신님. 유튜브 구독한 지 거의 100명쯤부터인 것 같네요. 꾸준히 블로그랑 인스타 영상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옷에 관심이 많아 고학회나 빅정보 같은 곳에서 많이 보고 있고 문제점은 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워크웨어, 아메카지, 캐주얼 등등인데 시도를 못하겠습니다. 현재 저의 룩은 핏도 애매하고 실루엣도 애매하고 김치카지, 아메카지도 아닌 애매한 짬뽕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역하고 다양한 아이템들을 시도해보고 싶은데 군인이라 힘듭니다. 그래서 용기내어 훈수 받고 싶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이분을 보자면요, 그냥 딱 제가 바로 느끼는 게 있어요. 이분을 보시면 뭐 브래디백에 후드티에 경량 패딩, 그 다음 뭐 더블탭스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셨는데, 정말 미안한데 진짜 냉정하게 훈수를 더 드리자면 지금 패션은 2015년에 머물러 있는데 요즘 뭐 경량 패딩, 후드티, 뭐 브래디백 이런 느낌의 코디들은 거의 없죠. 그리고 보시면 뭐 더블탭스도 착용하시는 것 같은데, 더블탭스라는 브랜드는 2015년에 진짜 엄청 뜨다가 작년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더블탭스만의 감성을 아예 잊어버려서 거의 망했고, 그나마 올 시즌에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팩트를 말하자면 예전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분이 커뮤니티를 많이 본다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분석을 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보기만 하는 것 같아요. 뭐 안 보는 것보단 보는 게 나아요. 그런데 커뮤니티를 보면은 뭐 정보도 있을 테고 다양한 사람들이 옷 입는 사진들도 많을 텐데, 다양한 분들의 옷 입는 사진들을 볼 때에는 그 사람들 중에 잘 입는 사람이 있고 못 입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를 판단해서 잘 입는 사람들에서 얻어갈 것들만 얻어가면서 그것을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분은 잘 입고 못 입고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라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이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들을 최대한 덜 보시고요, 매 시즌 나오는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룩북을 보세요. 그래서 그런 룩북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아, 요즘에 이런 톤을 쓰구나, 요즘에 이런 코디들이 유행이구나, 요즘에 이런 게 트렌드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옷을 입는 방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옷차림 웃음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